있지. 다만 희망을 주는 거야. 은채영 씨, 우리 앞으로 뮤지컬을 해볼 생각인데 이왕 대학 갈 거면 뮤지컬 학과 어때? 그 말 때문에 뮤지컬 학과에 온 거야? 뮤지컬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뭐냐, 그 인생 스타일은? 내 인생 한땐 진짜 잘 나갔었는데. 나 10살 때 대한민국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었어. 난 몰랐는데. 간첩. 자수. 잠도 안 오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독한 감기약 먹은 것 같아. 연락은 주겠대? 나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거 카메라로 다 찍었거든. 그걸로 회사 사람들 회의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 알려주겠대. 잘하면 나 계약하는 거야. 아우, 떨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더 흥분하고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몰라. 재은이 때문에? 아버진? 아니야. 자꾸 걔가 걸려? 얼마나 걸리는데? 그러니까 기획사에선 언제쯤 전화해줄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재원이 걔는 왜 화를 내고 그래? 하는 생각에 끼어들고 아 몰라 하고 다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장재현 그놈 나쁜 놈 이런 말이 불쑥 불쑥? 이렇게 지나가 머릿속에서. 걔 나쁜 놈이네. 왜 자꾸 남의 머릿속을 지나가? 아버지. 왜? 만약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스타가 되면 지금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야, 돼봐야 알지. 그런가? 왜, 친구하고 스타하고 둘 중에 골라야 돼? 그건 아니겠지? 노래 불러줄까? 뭐 듣고 싶어? 아버진,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내가 어떻게 돼도 있어줄 거지? 그치? 이게 뭐예요? 이거 종이 같은데요? 여기 참가 신청서
선우 교수가 냈어요? 냈는데요. 우리 한울 예대 이름으로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당신 왜 그래? 네? 이 뮤지컬 대회 우리 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내가 오디션 보고 애들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알고 이런 거지? 몰랐는데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신청한 거 취소해요. 아유, 둘 다 나가면 되죠. 한울예대 1번 팀, 한울예대 2번 팀. 그럼 저 한울 올드 팀, 한울 영 팀. 아줌마가 올드, 내가 영. 요즘 수업 안 빼먹는다면서? 아, 역시 저한테 계속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더 수상한 일이지만 술도 끄는 것 같고. 아줌마, 저한테 관심 있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제가 취향이 좀 그래. 거기다가 내가 맡고 있는 페스티벌까지 노려. 속셈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그 양 교수님한테 뭐 별로 이렇게 이렇다 할 속셈이 없걸랑요. 참 죄송합니다. 예. 움찔? 조 교수 말고 정 교수 자리 원해? 나아가서 학과장 자리도 탐내고 있나? 총장님 빽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나? 아니야? 그런 정치적 술수 따위는 모르고 순수해. 그럼 취소해. 아, 그냥 좀 봐주면 안 돼요? 에? 나 내 애들 데리고 이런 대회 한번 좀 나가보고 싶은데. 어차피 양 교수님이야 뭐 고학년하고 졸업생 위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1학년 애들 데리고 할게.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속셈이 뭔지. 뭐 속셈이라면 뭐라 할까.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다 할까? 당신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 학교 이름 똥치라는 거 내가 못 봐. 1학년들? 무대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우리 학교 이름을 팔겠다고? 에휴, 배째요? 어째? 아이, 배째시라고. 나는 취소 못하니까 배째라고. 배째라고. 배째. 배째. 이게 뭐 하는 짓. 오토바이 못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배째라니까. 형, 왜 못해? 조용한 데 필요해요. 조용하게 얘기하고 싶어. 오 시장님, 야망 있으시죠? 왜요? 있으면 뭐 하시려고? 우리의 강의사, 오너의 아들이라 아무 야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이사 자리에 앉아있고 대부분의 실무는 오 시장님이 보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은채영 씨. 매번 머리 쓰고 고생하는 건 오 실장이고 결과 빼먹는 건 딴 사람이고 이젠 좀 지겹지 않아요? 용건만 간단히 할까요? 이런 시나리오 어때요? 강의사도 뮤지컬을 준비하고 오 실장님도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강의사 프로젝트야 뻔하잖아요. 지 마음에 드는 여자애 하나 데리고 와서 돈 자랑질하는 거. 그에 비해 오 실장님은 무명의 아이들을 조용히 키워서 혜성같이 내놓는 거예요. 님프 같은 전국 뮤지컬 대회에서 우승시키는 것도 폭날 것 같은데. 그 무명의 아이들 중에는 은채영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뮤지컬계에서는 무명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제가 박태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로 오래. 그래서 나 오늘 5강에 빠지려고. 그럼 계약 하자는 거야? 응. 아, 근데 계약 그런 거 아무렇게 하면 안 돼. 잘 됐지, 잘 됐지. 아, 그래, 잘 됐다. 해냈다, 해냈다. 이야! 아, 저, 쟤. 근데요, 오늘 당장 오래요. 그래서요, 오늘 오후 수업 때문에 교수님 찾아뵐라 그랬는데 점심시간이라 안 계셔서. 알겠어. 교수님들께는 내가 알아서 말씀드려 놓을게. 감사합니다. 얼른 가봐. 그 사람들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사인해. 어, 유디. 응, 왜? 너 그거 계약하는 거 말이야.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꼼꼼히 읽어보고 대충 하면 안 돼. 읽어보고. 알았어, 읽어보고. 신중하게 할게. 그럼 나중에 봐. 읽어, 읽어.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쪽에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뮤지컬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신인들 키워서 앞으로 극단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시거든요. 내가 옆에 가서 슬쩍 듣고 올까? 무슨 얘기하는지? 은청이 그러는 거야. 여창진 선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다. 옆에 있고 싶다, 장진 씨. 어머, 어머. 아우, 그래. 스폰서 해주시면 좋지. 좋은데,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저를 좀 이뻐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저 아역 때부터 팬이시래요. 그래? 아우.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이번 림프대회라 이거죠? 그렇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림프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지원해준 돈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는 아닐 텍. 성적이 좋아야죠. 솔직히 우리 한울팀 매년 참가는 하고 있지만 성적이 그게 좀 그래. 재작년에 장려상 받은 게 최고였지. 아, 그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참가팀 중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기성팀들이 즐비한데. 그래서 말인데요,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력 괜찮은 배우들을 좀 영입해도 되지 않아요? 한울예대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이름이 많이 중요해요?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지원자 왔던데요? 용감한 건지 뭘 모르는 건지. 그래서 은채영 씨 시나리오는 믿어도 되는 건가? 그동안 태일한을 옆에 두고 제대로 연구해놨어요. 강의사야 원래 잘 아는 인간이고 그 인간이 이번에 끌린 게 태희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루빨리 실증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강의사 버릇대로 이번 프로젝트 흐지부지 될 거고 우린 우리 일하면 되고. 질문 더 있어요? DCS 미디어. 어, 삼촌이 좀 알아봐다줘. 삼촌 맨날 이 바닥에서 마당발이라고 자랑했었잖아. 아니, 뭘 알아보냐니, 뭐, 뻔한 것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또, 이것저것들. 아, 맞다. 거기 신인들 혹시 계약 조건도 혹시 알 수 있나?